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본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네위 계보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네위 지파이며 아론의 경우 앞으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또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부는 고앗이고 또 그의 증조부는 뇌인입니다. 이처럼 뇌이와 고앗과 아므람을 걸쳐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한 4대째 되는 인물들이 모세와 아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세월입니다. 일체의 어긋남도 없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오늘 또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먼저 20절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름을 열거할 때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도에 따라 기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절, 26절 아론과 모세로 열거하다가 27절에 모세와 아론으로 그 순서가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모세와 아론이 뇌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아론을 먼저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무를 감당하기에 적당한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라는 뇌이지파이지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족과 함께 죽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어 소개되는 비느하스는 출애굽 노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 연병이 일어났을 때 거룩한 분노로 음행하는 남자와 또 모압 여인을 죽임으로 진노를 멈추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후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약속받습니다. 이들 모두 앞으로 펼쳐질 출애굽 이야기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셨고 또 내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이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본문은 26절과 27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 그리고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하는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연속되는 두 구절에서 이름이 교차하여 기록합니다. 이처럼 둘 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더 많은 역할을 감당했지만 아론이 돕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역시 일의 많고 적음보다 동역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 다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또 세우셨고 또 그에 따른 권세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아론과 모세 역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또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도 능력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